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기 대표님, 자 오늘 AI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여름 연말 랠리가 좀 나와준다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어쨌든 4.5% 이하로 내려왔죠. 그 최근의 흐름이 4.5%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4.7% 돌파했다가 다시 4.4% 대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4.3% 대까지도 4.3에서 4.2% 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국채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빅테크로 올린다라면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약간의 시가총액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10%가 안 됩니다. 한 5% 정도,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좋으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AI 관련된 흐름이 빅테크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AI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재조명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챗GPT라든지 혹은 이런 AI 시장은 내년에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오히려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제 오늘 보면은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고르게 좀 상승을 세를 보여주면서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10월 저점 대비해서 한 14% 이상 상승하고 다시 한번 지난 월요일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치고 나간다라면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또 이스트소프트 같은 실질적으로 AI 관련돼서 기대감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AI 주목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자, 게임주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게임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게 게임주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던 거 저도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 대한 얘기가 쏙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게임사 같은 경우에 연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 비율이 2021년도 6.3%에서 올해 이제 13.5%까지 급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기업들 보게 되면 크래프톤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한 84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670억 정도 됐었는데 카카오게임즈도 한 548억 정도 됐었고요. 물론 이 공매도가 그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더 이상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것에 적극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쇼커버링, 뭐 환매수라 그러죠. 이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환매수가 환매수가 아니라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이 환매수는 일시적인 어떤 수급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팔았던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겠지만은 이게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좋은 점이 어찌 보면은 결국 신작 그리고 게임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최근에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위메드 같은 기업들이 뭐 호실적을 발표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예상치인 1,451억 원을 뛰어넘는 뭐 1,893억 원을 기록했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메드 같은 경우는 6개 분기만 흑자 전환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가 3분기에 제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추세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매들 예를 들게 되면은 단순히 이번에 흑자 전환된 것이 아니라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턴아라운드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배틀그라운드인가요? 제가 게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1,500억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2,000억, 2,500억, 3,00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주가가 우상향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좀 많이 출시가 되게 되고 신작이 흥행하게 되면서 이 실적이 좀 우상향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참 이런 게 안 났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이슈, 그 또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게임쇼인 지스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규제 이슈가 좀 발표가 됐는데 정부의 어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제동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아이템을 판매를 할 때 당첨 확률을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이템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확률이 올라가야 당연히 이 확률 아이템 판매가 좀 늘어나겠는데 그러니까 판매 이전에 어떤 이 참여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당첨 확률이 낮게 되면 참여도 낮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게임사의 마진이 줄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잠재적인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결국 매출 실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어떤 반등 부분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론 내보자면은 추세 상승에 대해서 에서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다라는 결론을 내보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쪽으로 접근하신 게 모바일 게임 섹터보다는 좀 더 승률이란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게임주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주성 엔지니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HBN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의 수요는 의미가 없죠. 내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좀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ALD 관련된 장비 수요가 공급이 잘 이루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도 그럼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양광 전지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규제가 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공매도가 꽤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환매수를 급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고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면 기존에 공매도한 사람들은 다 손해라는 것이죠. 연중 신고가, 역사적 연중 신고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빠르게 환매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급등 출발을 좀 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손절가를 조금 높이면서 손절가를 제가 32,000원을 준비를 했는데 한 34,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높이고 나서 좀 분할매수 관점을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40,000원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높여서 3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스맥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17일 날 이제 법률이랑 정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 로봇 사업이 좀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길거리에 이제 배달 로봇이 좀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한시법에서 연구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송이라든지 뭐 순찰이라든지 방역 청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심상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긴 하지만은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는 종목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에 보게 되면 방전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체 로봇 관련돼 가지고 자동화 공정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본격적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플러스 2차 전지 이렇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를 타서 아마 2차 전지 모멘텀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실적이 발표가 됐죠. 3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억 정도 기록을 했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67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2년도 전체 영업이 117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초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분기 기준이 아니라 이제 연간 기준 실적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스맥이라는 종목을 개장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좀 아리꼬리가 달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4,350원에서 4,500원 정도 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스맥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 4,100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